일요일 비가 주룩주룩. 제목, 동대구역 가고 싶다. 나는 동대구역에 가고 싶다. 왜냐면 대구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가볼 거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것도 구경해 볼 거다. 대구에는 기차역이 세 군데 있다. 첫 번째 역은 대구역이다. 대구역은 무궁화호, ITX 생활이 다니는 역이다. 두 번째 역은 동대구역이다. 동대구역은 KTX, 쌀지, 무궁화호, ITX 생활이 정차하는 곳이다. 세 번째, 나중에 나올 서대구역이다. 서대구역은 KTX, 쌀지가 정차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대구역에는 무궁화호, ITX 생활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와, 고속 철도가 이러는 거 처음이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에 동대구역을 가니 너무 기대된다. 소리 지르게 떠야 해요. 무슨 소리 나지? 아이티스 생활 잘 다녔어. 야, 역시 동대구역에는 멋진 기차들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그지? 예전에 용문 갈 때 타봤잖아. 이거 봐, 옆에 불빛 봐. 올라와 봐. 원래 저렇게 엉덩이 빨간불 빛이 저랬었어? 불빛이 원래 저랬었어? 신영이라고? 신해운대역까지 간대. 신해운대까지 간다고? 부산까지 가네. 부산. 신기한 열차. 흔들려? 우리 홍래의 퀴즈 봐봐, 봐봐. 이빨이 흔들린다고요? 아, 이빨이 흔들리네요. 어디? 나란히 온다, 나란히.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다. 와, 시끄러워. 문이 열립니다. 내비도. 여정은 좀 보셨지. 연결했습니다. 아쉽다. 이 장면을 놓쳤네. 엄청 길어졌어. 간다. 20량이나 된다고? 얼굴이 다른 애들끼리 했는데? 얘는 원광이요. 원광 구성돼서 원광. 얘는? 네, 그냥 KTX 구성. 원광 좀. 401번 오네, 401. 어, 간다. 간다. 내려가야 된다고. 행신 가는 거네, 행신. 와,
그럼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가는 거지? 쟤는 어디서? 포항에서 오고. 네, 포항. 쟤는 부산에서 오고, 쟤는 포항에서 왔어. 아, 그 양쪽에서 온 게 만나서 같이 서울 가는구나. 어.